오, 주택관리사 보자. 오, 주택관리사 합격. 야, 이제 취업할 수 있겠지? 아니, 나도 취업하고 싶은데 왜나 임대주는 취업할 수가 없어? 총 합격자 수 1,710명 중 1,103명이 에듀윌 회원이라는 주택관리사 시험.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라 전문 공무원, 법인 및 공기업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응시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이후 취업 과정에서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에듀윌은 회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주택관리사 취업지원센터를 설립, 현업 전문가의 실무 교육 및 다양한 취업 자료를 제공하고 에듀윌 주택관리사 문의를 통해 고급 채용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2022년도에는 20대 초반의 나이로 최연소 아파트 관리소장에 부임한 합격생이 있어 진짜뉴스에서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관리사무소장 부임을 준비하고 있는 이경호입니다. 요즘에는 대학교를 나와도 전문적인 직업을 못 갖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할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실 때에는 이 친구가 관리사무소에서 잘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에듀윌을 통해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에듀윌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먼저 소장으로 부임받으신 선배님들의 강의를 듣고 실무적인 부분을 남들보다 먼저 배워가지고 실무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관리사무소에 어떻게 들어갈지가 고민이었는데, 취업지원센터에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입성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호님의 최연소 합격을 에듀윌에서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점점 젊은 관리 소장님들을 찾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에듀윌 주택관리사 취업센터와 함께하실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뉴스 임성준이었습니다.